충남방송 지역특집 뉴스 당진시 편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김홍장 당진시장과 올해 성과와 내년 계획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홍장 당진시장 연결돼 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올해를 되돌아보면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네, 짚어주시죠. 정말 금년 한해 동안 다사다난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으로 해서 우리 당진 시민과 우리 공직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인 결과, 많은 영역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별히 사람 중심, 시민 행복, 소통과 참여, 책임과 신뢰라는 시정 원칙을 가지고 여성 친화 도시, 아동 친화 도시, 인문 도시, 생태 도시, 평생 학습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금년도에 처음으로 당진시 예산이 1조 원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시민과의 약속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대내 어려운 여건 속에서 1조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당진시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는 데큰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경기 침체 속에서도 56개의 기업을 유치해서 1,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3,700억 원이 투자 유치를 이끌어서 우리 당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9년 연속 전국 시단위 고용률 2위를 달성했고, 7년 연속 일자리 대상 수상을 하는 쾌거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제4차 전국 항만 기본 계획에 우리 서부도 매립지 진입도로 건설 계획도 확정해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왔는데요. 우리 당진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하여금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재난안전 지원금 또 생활안전 지원금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또 경제 활성화에도 기울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성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변화가 많았던 만큼 시정 운영 과정에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특히 우리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지역은 에너지 또 철강, 농업 이세 가지 산업 구조인데요. 이 산업 구조가 매우 어려운 코로나19로 여파로 해서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데요. 특히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도시라는 오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그 대기오염물질을 감소하기 위해서 일종 사업장인 현대제철과 동서발전을 중심으로 해서 22개 사업장과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현대제철과 동서발전의 대기오염 감축 노력을 통해서 2016년도 기준 약50% 가까운 대기오염 물질 감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당진은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계획하고 계신지도 말씀해주시죠. 네, 지금 대기오염물질 감축으로 해서 동서발전 주변 지역 민간감시센터, 현대제철 주변 지역 민간감시센터를 운영하고, 또그 이런 대기물질 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차단 공단 주변에 차단숲을 조성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민간감시센터와 전문가들을 통해서 투명하게 그런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내년 시정 운영 계획도 궁금한데요.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실 계획이신지 시민분들께 소개 한번 해주시죠. 당진 시정은 민선 7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지속가능 발전 이행 목표를 최상위 정책 기조 놓고 전 부서가 협력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우리 당진시가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속가능 발전 이행 목표를 위해서 매년 우리 전 부서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이행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올해 무엇보다도 거버넌스 중심으로 해서 15개 지속 가능 발전 핵심 과제를 의제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이 지속 가능 발전 계획을 만들어냈고 이것을 실천도 시민들과 함께 실천의 성과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민관 거버넌스를 위한 협력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이 수상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명실상부한 이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해서 당진시가 서해안의 중심 도시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도시, 시민이 골고루 잘 사는 도시,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 다가올 2021년이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네,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당진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저와 1,500여 공직자는 17만 시민 모두가 골고루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가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금년 안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더 큰 도약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지역을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또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발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홍장 당진시장이었습니다.